의사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난좀 비싼 놈이라. 이거면 돼요? 당연히 안 되지. 저 아빠랑 있고 싶어요, 아저씨. 뭐예요 이거? 생수통이잖아요. 얼른 채워 빨리. 이 아저씨는 어딜 간 거야? 미치겠다. 왜 안 오지? 왜 안 와? 있어. 한 과장님 오셨네. 응? 앞으로 네가 의사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거라. 아이 진짜 아버지 진짜 환자 익스파이어 나면은 한재준이 그놈층이야. 그놈층. 케비지와 셉탈 럽처 리페어 시작합니다. 잠깐만, 한 과장님 맞으세요? 한 과장님? 메스. 잠깐만요. 거기 잠깐 메스 멈춰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오. 도비. 수술해? 절개 했는데 왜 피가 안 나?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, 교수님. 수고하셨습니다, 한 과장님. 나 복부 치료 환자만 보고 갈 테니까 1번 수술방에 좀 가봐. 1번 수술방? 오선 어떻게 된 거? 어! 노 선생님. 양아치 꽉 잡아. 어. 집도 선생님 누구세요? 포셉 더 큰 거. 누구냐니까. 불러서. 누구냐고 묻잖아. 나? 그래 당신. 의사 됐어? 컷. 거기가 수술할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. 네, 선생님. 당장 준비시켜요. 알았어. 당신 수술할 건 비킬게. 나야 환자 살면 그만이니까. 셉탈 럽처 리페어는 끝났어. 캐비지만 오면 돼. 오 선생님이 감당할 만한 수술이 아니에요. 은 선생님. 진정하시고요. 한 과장님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것 같아요.
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환자 수술을 맡길 순 없어요. 우선 환자부터 살려야죠. 정체 밝히는 건 그 다음에. 알았죠? 자, 계속하죠. 가자. 뭐 하시래요? 네, 말씀하세요. 잠시만요. 벌써 끝났어요? 빠르죠?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했어요. 여기 선생님! 잠깐만요. 저기요, 선생님! 저기요! 저기요! 기다리는 거 같아, 수고 좀 하세요, 수고! 뭐냐? 일단 눌러봐. 걱정 마. 아빠 괜찮으실 거야. 같이 갈까? 아까 그 집도인이구나. 아유, 내가 미쳤지. 이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사용하려고 지랄. 내도 씨.